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28절 변화산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찼음을 아셨기 때문에 힘써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사역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더 많은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분명 성령님으로 인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 앞에 사명받은 사명인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세 부류의 제자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연종 예배를 드렸고 오늘 마지막 수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열심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서기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적극적인 고백을 열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이 될 법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욕심을 아시고는 하찮은 미물도 머물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른다는 너 그 욕심 버려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함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니까 라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분명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그 위대함으로 보좌에 앉으시면 내가 우편에 서겠다, 내가 좌편에 서겠다, 서로 높은 편에 서겠다고 싸운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똑같이 이렇게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욕심의 발로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의미심장한 고백을 지금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왕에 믿는 것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 선한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전 저의 열심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생각에서야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 그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를 높고 낮은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은 그 심령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단의 시험은 결국 그 성도뿐 아니라 교회에 큰 해가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정말 열심으로 섬기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 한 해 동안 무엇인가 불합리해 보이고 무엇인가 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혹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하지는 아니하였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믿음의 열심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십자가를 향한 감사의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감사함으로 신앙의 열심을 내시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의로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 제가 열심으로 쫓겠습니다 라고 자기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쫓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던 반면, 오늘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머뭇거리는 목적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자기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바로 가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은 자기 의의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함으로 자기 의의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 의무에 열심을 다해야지요. 단,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 될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의무의 완성으로 인해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보다 성도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의보다 자기 의의가 우선이 되는 이 모습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의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구하는 그 문제와 의무, 자기 일 먼저 구하는 것이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로 충만해지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쉽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누가복음 9장 52절 55절에 이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짚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거 화가 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 쫓아내려 저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길을 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는 요한, 야고보, 자신의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정죄의 권한은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에게는 사랑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성도에게는 용서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의 의의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직분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목하여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내가 교만의 죄에 빠졌구나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일보다 나의 일이 우선이 될 때 내가 이방인과 같이 나의 일을 구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경향의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에 나를 쫓으라, 나의 일을 하라라고 부르실 때 자기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전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를 때 미련을 가지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걷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걸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는 제자가 있었던 반면 자기 의로 자신의 의무로 인하여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면에 이 사람의 감정,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주춤거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가족을 향한 염려와 애착이 깊은 사람입니다. 가족애가 깊은 것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가족을 중심하겠다는데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예수님보다 우선할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적대적인 증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 자매와 및 자기 목숨,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덜 사랑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마태복음 20장 50절 12장 50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가족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까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지고 미련이라고 합니다. 미련으로 인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은 미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미련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잡아당겨서 결국 뒤를 돌아보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은 이 미련을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쟁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이,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흘렸던 우리의 땀이 우리 마음에 이 미련, 껌딱지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미련을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흔히, 당연하게 갖는 미련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미련입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의 자녀들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방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봉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녀 바르게 키우는 것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써 너무나도 쉽게 주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 인하여서 주의 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하여서 울며 자녀의 신앙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자녀의 영혼, 그 생명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직접 붙들어 주십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교사를 붙여 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를 붙여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때로는 부모님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영적인 영향력을 그들을 통해서 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자녀들 신앙 앞에서 바르게 세워보겠다. 영적인 교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품안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난 후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를 멀리 떠난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주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분명 부모의 신앙과 똑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주의 일에 집중하고 집장하는 그러한 자녀로 그 영혼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미련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미련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핑계가 됩니다. 핑계하는 삶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는 비겁한 삶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운 삶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만큼 주의 일에 게으르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경향의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임을 고백하며 미련 없이 단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2, 73, 74 여순대 회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는 구원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완성하여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직접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열심으로 따르겠습니까? 나의 의로 따르겠습니까? 마음에 미련을 두고 따르겠습니까? 아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 나의 삶에 또한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족을 중심하면서 생활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족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는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목적하여 예수님만을 최우선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를 그 마지막 헌신 예배를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며 기도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혹시 예수님, 제가 나의 열심으로 주를 따른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으로 주님을 섭섭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를 따르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예수님,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내가 다른 이를 정죄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가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예수님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주의 일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게으르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만을 소망하며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십시오. 목적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2016년도를 회개하고 수단으로서의 삶을 소원하는 2017년도가 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72, 73, 74 여준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